고독성 살충제가 먹는 쌀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는 소식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고독성 살충제는 공기 중 흡입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어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누구에게 팔았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먹는 쌀에 살포된 고독성 살충제 에피움입니다. 아무에게나 팔아서는 안 되며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병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판매처인 농협케미컬에 구매를 희망한다며 방문해봤습니다. 교육시간 단 30분, 8장짜리 지침서 내용만 배우면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분은 30분이면 끝나는데요. 안전상 기준이라고 발포 등록을 하셔야지 에피움이 판매가 돼요. 농가들 사이에서는 간단한 교육마저도 받지 않고 불법 구매를 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불법이죠. 교육을 받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처지가 하수없이 사용하는 방법을 아니까 해가지고 와서 빌려다 쓰고 있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농촌진흥청은 에피움 구매 내역이나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곳에 사용하거나 불법 유통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누가 사용까지는 저희가 조사된 건 없습니다. 그 만약에 그랬다면 그 처벌 사항이라 저희가 그에 대한 그 사용에서 처벌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판매된 에피움은 2만 9천 킬로그램으로 2014년보다 70% 급증했습니다. 전용 축구장 1,390개 면적에 채워놓은 양곡을 모두 소독할 수 있는 산더미 같은 양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성 농약을 누가 사갔고 어디에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